여호수아서 6장은 여리고성에서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기념비적인 승리죠. 여호수아 인도 가운데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7일 동안의 행진, 승리의 행진을 마쳤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함성 소리에 그 성을 무너뜨리신 것을 직접 그 두 눈으로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사람의 손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열매죠. 근데 우리가 승리자가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주의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승리 직후의 시간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승리보다 더 어려운 것은 승리를 잘 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승리 직후에 공허가 있고 허탈감이 있고 목표를 이룬 데 대해서 오는 방향 상실이 자주 오기 때문입니다. 승자는 강하다고 또한 인정받습니다. 여호수아도 이 전쟁 이후에 그 이름이 곳곳마다 널리 높아졌습니다. 근데 강한 자는 사람 앞에 드러나게 됩니다. 노출됩니다. 그리고 공격 대상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약한 자는 보아주지만 강한 자는 사람들이 공격하고 끌어내리려는 그런 습성이 있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의 승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 승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것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어마어마한 승리 이후에 실패를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것을 배워가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승리자가 어떻게 장애를 극복할 것인가, 실패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한 걸음 더 전진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볼 것은요, 방심하면 실패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호수아는 여리고 싸움 시에 마음 자세가 하나님 앞에 아주 긴밀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이어져 있었고요, 절대로 마음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여리고의 전투에서 하나님 음성 듣고 움직이기를 즐겨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 것을 잘 듣고 순종하기에 힘썼습니다. 여호수아 4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지요. 그 모든 백성이 요단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잘 듣는 귀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절에도요 그 자세가 계속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동안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지시함을 받았습니다.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 따라 순종하기에 힘을 썼습니다. 아, 그런데 7장으로 와서는요, 이 6장까지 이어왔던 하나님 음성 듣고 순종하는 그 자세가 흔들리는 것 같아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 듣고 순종하기보다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것 같습니다. 거기 귀를 기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와 음성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내 귀에 사람의 소리가 들리고 세상의 방법이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3절에 보니까요,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들이 돌아옵니다. 그들이 하는 말입니다.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다 올라갈 것 없습니다. 소수만으로도 괜찮습니다. 수고 안 해도 됩니다. 그 정탐꾼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동합니다. 이게 여호수아가 달라진 점이에요.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음성 들었고 주님의 음성 따라 순종하려는 결단과 행동이 있었고 또 그 행동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그 말을 신뢰합니다. 그대로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실패의 조짐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경험으로 세상 지혜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거기에 열매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진짜 영적 장애물이 되는 거죠. 우리의 진정한 위기는 언제 찾아옵니까? 하나님 음성 듣기를 게을리 할 때 우리 인생에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진정한 위기는 역경이나 시련이 위기가 아닙니다.
기도가 식을 때가 위기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고난과 역경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 사람의 신앙에 불을 붙이는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철야도 합니다. 금식도 합니다. 작정기도도 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신앙이 더 튼튼하고 견고해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위기가 끝나고 이제 좀 괜찮다 싶을 때, 이때가 더 주의할 때죠. 인생에 도전이 없습니다. 이제 기도하지 않아도 살만한다 싶습니다. 그때가 진짜 위험할 때입니다. 너무 잘 되어서 하나님 없이도 잘 된다,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다 싶을 때, 이때가 진짜 위기가 됩니다. 여리고에 비해서 아이성은 작아 보였습니다. 얕잡을 뻔합니다. 그냥 하나님 없이도 이길 것 같아요. 이게 큰 위기입니다. 우리 가운데 방심하면 실패가 다가옵니다. 예전에 베이징에서 올림픽 할 때, 그때 참 재밌던 장면을 기억해요. 그때 야구 경기가 이제 마지막 올림픽 금이 달려 있어서 많은 사람의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최고의 팀을 구성해서 보냈고요. 연전연승했습니다. 8개 나라가 이제 마지막 그 토너먼트를 치르는데, 거기서 꽤나 좋은 성적을 거두고 다들 흥분했습니다. 근데 참 의외의 결과가 있었어요. 야구에서 최고 강국은 뭐 쿠바나 미국 같은 나라였고요. 우리나라는 일본도 다 그 수에 속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다른 나라는 다 문제없이 다 이겼는데 제일 고전한 나라가 중국이었습니다. 왜 중국팀이 이렇게 고전했습니까? 중국팀이 전력이 강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8팀 중에 제일 약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나라에 제일 힘들게 싸웠어요. 나중에 분석해보니까 그래요. 미국이나 뭐 일본, 뭐 쿠바 이런 나라들은 전력 분석팀을 보내서 철저하게 연구했습니다. 왜냐하면 강팀이기 때문에, 싸우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하고 긴장하고 최고의 선수를 추려보내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일 안심한 나라, 방심한 나라가 바로 중국이었어요. 연장전까지 가서 겨우 이겼습니다. 그걸 보며 생각했어요. 왜 저런 일이 벌어졌을까? 방심해서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이길 것 같았습니다. 도움 받지 않고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대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 그 생각하는 순간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이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기도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저절로 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된다면 더 위험합니다. 또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하다가 결국 멸망길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위기의 때를 알고 기도하면서 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착각하면 실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승리했다 착각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종종 보여요. 야, 여리고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아마 그 싸움에서 대승을 벌인 이후에 아마 여호수아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승리를 철저히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가야 됩니다. 여호수아 6장 16절을 보면요, 싸움에 임할 때 처음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 백성이 이릅니다.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그 성을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렇게 외쳤을 때 진짜 하나님이 그 성을 차지하게 하셨어요.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축복이 하나님께서 왔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망각할 때 방심하게 됩니다. 그 사실을 망각하면은요, 그 성을 취한 공로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서 온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나 자신의 경험, 생각을 의지하게 되고 점점 교만이 찾아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을 싸울 때에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 분명히 선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봅니다. 그 이름이 높아집니다. 다들 여호수아 여호수아 합니다. 그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승리에 내가 끼친 영향도 적지 않다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승리보다 자신의 열심에 대한 자부심이 점점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전쟁, 두 번째 전쟁에서 여리고의 경험을 살려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여리고 성을 정탐할 때는 정탐꾼들도 긴장하고 갔습니다.
아, 그래서요, 그곳에 갈 때 위기를 만났고요. 죽을 위기를 겪으면서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그성을 붙여주셨다고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근데 아이성에 정탐꾼 보낼 때도 아마 굉장히 탁월하고 좋은 사람을 보냈을 겁니다. 근데 그들도 승리에 취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성을 본 다음에 자신만만한 복을 합니다. 여리고와 달리 생명의 위기를 겪었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아마 수월하게 보고 왔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한 보고가 무엇입니까? 그 성은 작습니다. 2, 3천 명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보고가 세상적 관점으로 보기에는 객관적 보고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그들의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쟁에서는요, 하나님이 최종 판단하셔야지 내가 판단하고 결단하게 되면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임을 잠시 망각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는 사실을 망각하게 되면요, 결국 나 자신의 잘못된 판단이 나오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가 큰 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전투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루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일곱째 날은 일곱 바퀴를 돌아라. 총 13바퀴를 돌게 하셨다고요. 근데 이걸 보고 나서 아 알았다 깨달았다 한 다음에 아이성은 작은 성이니 사흘 동안 3바퀴만 돌자 했다면은요, 잘못된 판단이죠. 도는 것이 승리를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셔도 순종한 것, 그것이 승리를 준 것이거든요. 신앙을 공식화하는 거 참 위험합니다. 어떤 분은 그래서 어떤 땅을 주세요, 아파트를 주세요 할 때 그 아파트를 일곱 번씩 돈다는 분을 들었습니다. 아파트가 무너질까 봐 걱정인데 어쨌든 돈다고 주어집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믿음 가지고 계속 기도하라 하셔서 순종하는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만 그렇게 해서 주어질 것이라고 주술적으로 판단하면 오류가 됩니다. 이 성의 모든 승리는 하나님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에 주님이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이기게끔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한 이후에 정말로 중요한 것이요, 계속 승리가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우린 그런 삶을 여호수아는 좀 미숙했지만 완전하신 사람 되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광야에서 행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 장정만 5천 명이니까 한 2만여 명의 사람이 보였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을 다 먹이시고 7광줄이 넘게 남기셨어요. 엄청난 기적입니다. 승리입니다. 주위에서 박수소리가 들립니다. 인정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인정했냐면요, 예수를 왕으로 삼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은요, 그 소리를 들은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왕으로 삼고자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이 땅의 왕이심을 알리고 선포하시는 것이었어요. 그 목적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였어요. 그 모든 사람이 예수 예수 하면서 예수님을 부르짖습니다. 승리한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이 그에게 돌아왔습니다. 기적을 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을 때 결단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자기를 억지로부터 임금을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다시 혼자란 말이 있어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다른 곳으로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의 환호성과 인정에 도취되거나 그 자리에 머물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뭘 합니까?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라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며 거기 혼자 계시더니 하나님과 혼자 머물러 있는 시간을 가지십니다. 기도하는 시간이지요. 예수님은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 겸손하셨습니다. 승리의 순간 무릎을 꿇으십니다. 잠언에 보면 사람을 칭찬으로 단련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에 교만하냐 아니면 겸손하게 무릎 꿇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미래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사소한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넘어질까 주의해야 됩니다. 목회자가 가장 주의해야 되는 날을 월요일로 여깁니다. 주일날 함께 예배드리고 영적으로 고향되고 많은 사람이 모이고 함께 결단하는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월요일에 그때 뭐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긴장이 풀립니다. 그때에 잘못하면 침체되고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엘리야가 언제 시험에 빠집니까? 승리 이후에 시험에 빠집니다. 갈멜산상에서 바알과 아스라의 수많은 선지자들과 싸워서 850대 1로 싸워 이겼습니다. 그 악한 우상 숭배자들을 처단했습니다. 오랫동안 3년 반 동안 닫혀있던 한번 하늘문이 열려서 비가 내렸습니다. 모두가 엘리야와 함께 하신 하나님 보았습니다.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 보았습니다. 엘리야가 높아졌습니다. 승리의 순간이었죠. 근데 그 다음날 이세벨의 위협의 소리를 들었을 때 엘리야가 갑자기 풀썩 주저앉습니다. 승리 이후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실족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승리 경험 후에 예외 없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 73절을 보면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자,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올 한 해의 모든 일을 살펴볼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내가 열심히 낸 것 같고 충성한 것 같고 봉사한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나를 도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작은 것에 주의해야 됩니다. 그것에 방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아이성에 정보 그 정탐꾼을 보낸 다음에 그들이 보고합니다. 근데 이 정탐꾼의 마음 자세에서도요, 여호수아와 비슷한 방심함을 볼 수가 있어요. 아이성은 자극성입니다. 살고 있는 사람도 소수입니다. 7장 3절의 보고서를 다시 한번 보면은요, 그가 뭐라고 보고하고 있습니까? 7장 3절에 그의 길에 대해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마시고 2-3천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자, 지금 이 정탐꾼의 착각은 무엇입니까? 이전에 여리고의 승리가 숫자에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성 싸움을 예측하면서 숫자로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소수니까 다수면 이긴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 이름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여리고 정탐 보고서에는요,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아이성 보고서에서 하나님 이름이 없습니다. 작으니까 금방 이길 수 있습니다. 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7장 4절 5절에 보니까요, 백성 중 3천명쯤 그리로 올라가서 여호수아는 그 중에 맥시멈 3천을 보냅니다.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이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도가 물같이 된지라. 무너졌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던 그 전쟁, 결과는 무엇입니까? 큰 실패가 다가왔습니다. 태풍을 견딘 큰 나무가 갑자기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왜 쓰러졌나 보니까 아래 개미들이 집을 짓고 살고 있어서 뿌리를 약하게 했을 때 쓰러집니다. 우리는 작은 것이 반복될 때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솔로몬의 아가서에서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야기하고 있죠. 작은 틈이 계속되면은요, 결국 그것을 망가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다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파고든 작은 구멍과 틈이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평소에 구멍난 신발을 신고 있을 때 아무 문제 없습니다. 갑자기 비가 오면은요, 물이 다 스며들어 척척하고 못 쓰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를 찾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큰 일이면 기도하고 작은 일이면 적당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어떤 때든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노리는 사단마귀의 공격에 대비할 수 있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큰 일보다는 작은 일에 주목합니다. 디테일에 철저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보이신 모습은 작은 거에 대해서 진지한 모습입니다. 작은 일을 얕잡아보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은요, 그 주인이 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적은 일에 충성한 것을 먼저 보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도 보면은요, 같이 읽어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렇습니다. 방심치 말아야 됩니다. 작은 일에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꽤나 담대했고요, 다혈질이었고요, 앞장섰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칼을 들었고요, 로마 군인들이 올 때 칼을 들어갔고요, 그들의 귀를 칠 정도였습니다. 긴장 상태에서는요, 만용을 부릴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방심한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종이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도다 이야기할 때 여종 앞에서 거짓말하고 자기 변명하다가 실족했습니다. 그는 군인 앞에서 실종한 것이 아니라 작은 계집종 앞에서 실족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의 연약함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연약함이 축복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강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한 것을 알고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강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허드슨 테일러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기에 충분히 연약한 자를 사용하신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그 사람을 쓰신다는 겁니다. 테레사 수녀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몽당연필과 같습니다. 이 고백이 굉장히 소박해 보이지만 이 고백은요, 어마어마한 담대한 고백입니다. 몽당연필은 소박해 보이지만은요,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들린 몽당연필.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럼 한번 선택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들린 몽당연필을 선택하겠습니까? 내 손에 들린 몽블랑 만연필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내 손에 아무리 고가의 최고가 있어도요, 그걸로 사인하면 내 능력만큼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에서 들려지면요, 몽당연필이라도 계약서에 사인하는 순간 하늘의 권세가 움직입니다. 테레사는 알고 있었어요. 나는 몽당연필 같다. 키도 작고 열약하고 그 출신이 알바니아 출신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 힘이 없어요. 도와줄 백도 없어요. 딱 한 가지 봤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수많은 사람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 수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걸 알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몽당연필 같아도 하나님이 서명하시면 세상이 움직일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묵상합니다. 우리는 가장 큰 이 싸움의 자리에서 주님의 손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작은 일이라도 충성할 때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들어간 것도 있고 서약할 것도 있고 그렇죠. 좀 이따가 사역 박람회 하는데 이렇게 좀 찾아가 보실 텐데 올 한 해 동안 어떻게 충성하셨습니까? 또 내년엔 어떤 봉사를 준비하십니까? 아마 받은 사역 신청서 있으면은요, 한번 꺼내보시고 미리 좀 체크해 보세요. 하나님, 내년에 내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작은 거라도 헌신하고 나가겠습니다. 뭐를 위해서 일할지 모른다면 요 아래에 있는 홀 가서 어떤 사역이 이루어지는지 구경하면서 내가 찾아가겠습니다. 내 재능이 없으면 내가 만들어서라도 하겠습니다. 아,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미국 유명한 교회가 있는데요, 소수의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 교회가 어마어마한 교회인 게 뭐냐면요, 사역이 아주 글로벌하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역이 벌어져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에서는요, 어느 분이 기도하고 생각하다가 아, 이런 일로 세상을 섬겨야 되겠다 라는 마음이 들게 되면 그 교회에서 장이 열린답니다. 그럼 앞에 나와서 한 사람씩 한대요.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런 것을 계획했는데 나와 함께 할 사람에서 함께 합시다. 그 깃발 하나 세워주면 그 깃발을 쓴대요. 그럼 관심이 사람이 모인답니다. 깃발 아래 모인 사람으로 한 가지 사역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미니스트리가 생겨나는, 그 교회가 작은 교회인데요, 한 4,500명 모이는 교회인데 세계적인 사역만 수십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 전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 가운데도 이 모인 모든 분들이 주님 앞에 나는 작지만
뜻이 맞는 사람과 함께 헌신하겠습니다 결단할 때 큰 능력이 발휘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역신청서에 관심 있는 거 써주시고요 체크해 주시고요 혹시나 거기 없다면 내 이런 일을 좀 만들어서라도 하고 싶은데 사람을 모아주시고 함께 팀을 만들도록 도와주세요. 이거 써놓으시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육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연약한 자들 그들이 모여서 일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 일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의 승리만은 부족합니다. 늘 승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닙니다. 또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하다고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시작은 작은 것부터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뽑으실 때요 작은 것을 보고 뽑으셨어요. 세관에서 세리를 하는 밭에 성실한 세리를 보고서 나를 따르라. 베드로나 요한이요 물고기를 낚고 있을 때 성실한 어부임을 보고 나를 따르라.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작은 것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큰 사역으로 이끄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늘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하나님 대신 나를 의지하거나 내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께서 하신 일에 동참하는 특권과 축복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런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